안녕하세요. 키워드링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효성화 삼성 엔지니어링 교촌 FMB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세계 2위권 NF3 업체로 세계 1위 업체 대비 마진율이 좀 낮은 그러한 부담감은 있지만 2019년 이후 마진율 갭이 급격히 축소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동사의 그 NF3의 그 이비타 마진율 자체가 20%대율을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NF3 가치를 시가총액에 좀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중동발 발주 여력이 아직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중동발 지역 쪽에서의 그 수주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2021년 동사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37.5% 감소한 6조 원대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오히려 주가 탄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2019년 4월달에 수주했던 사우디 우나이자하고 알제리 쪽의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작년 4분기에 수주했던 멕시코 도스포카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빠르게 매출 전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트 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반등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는 교촌 FM인데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이 연평균 10.9% 정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양적 질적 성장은 물론 또 요즘 최근에 그 가정식 홈조리 대체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밀키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